원주시가 관설동의 고속도로 나들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개설 비용이 적게 드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추진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관설동 일원에 고속도로 나들목 추가 개설에 나섭니다.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과 신림 나들목 사이에 4.5톤 미만의 차량만 진출입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이패스 전용은 나들목 간 거리 제한이 없는 데다 운영비 부담도 적어 추진이 보다 용이하다는 계산입니다. 부지는 원주시가 확보하고 시설 공사비는 도로공사와 원주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나들목 운영은 도로공사가 맡게 됩니다. 당구동과 방곡 관설동 등 동남부 지역이 원주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혁신도시 이전 기간도 있어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원주시의 판단입니다. 개통되면 혁신도시 접근성이 좋아질 뿐 아니라 차량 분산으로 원주 도심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주 나들목 개선만으로는 향후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난분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혁신도시와 인접한 위치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는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사비를 분담해야 하는 도로공사와의 협의도 최대한 빨리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